지금 여기서는 네가 안내 담당자야, 그렇지? 그래서 이 행사를 안내하는 담당자이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프로그램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내 책자. 또 우리가 뭐 공연장 가면 예전에 그 있잖아. 공연장 오늘 공연 안내하는 그런 거 종이 주잖아. 그걸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공연이라든지 발레 공연이나 뭐 어디지? 네, 그러면 받는 그 오늘의 행사 안내도 행사 안내에 대한 그 책자 뭐 아니면 그 종이 그걸 이제 프로그램이거든. 이 프로그램인데 여기 보니까 회사 이름 나와 있어. Vanderbilt Industry. 그 다음에 Annual 매년 여는 Awards 무슨 시상 식겸 식사야. 그리고 보통 뭐라 그래 만찬이라고 그러죠. 예. 시상식 겸 이제 저녁을 하는 거죠. 그래서 Annual Awards Dinner. Annual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매년 여는 그렇죠? 연례 행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회사 이름이 나오고 여기 뭐야? 오늘의 주 행사 이름이 나오는 거야. Annual Awards Dinner가 오늘의 이 행사의 타이틀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런 정보가 딱 보여줬을 때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는 쑥 훑어봐야 돼. 일단은 데이트 나오죠. 날짜 나오고 그다음에 로케이션의 위치잖아. 그런데 우리가 토익하다 보면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venue로 나와. 어떤 원어민들은 그걸 venue, what's the venue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 돼? venue가 뭐죠? 하면 안 되지. venue가 뭐라고? 오늘 그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야. 행사 장소를 얘기할 때 우리가 venue라고 그래.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셔야 된다. Alright? 자, 그 다음에 장소는 The Orange Room at the Black Hotel 이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시작 시간이고 마칠 시간 확인해야 돼요. 중간이 뭐야? 여기 저녁 시간 여기 있죠? 그다음 저녁 시간 스케줄이 이렇게 나와 있다. 알겠지? 그첫 스케줄이 누군지 이거 발표자. 이거 발표자. 그 스피커 여기 있고 여기 게스트 스피커가 뭐야? 초대 연사. 초대한 연사가 누구냐면 이게 클리프 프레이지어 시그마 컨설팅이라는 아마 업체에서 나온 사람인 것 같아. 토픽이 중요해. Being the best you can be. 너가 될수 있는 최고가 되는 것. 최고가 되는 것에 관한 얘기를 이 게스트 스피커가 얘기할 거지. Awards 뭐야? 상을 프레젠테이션 하면 준다. 프레젠트 뭐야? 이게 주다는 말이거든. 제공하다. 그래서 awards presentation 그렇죠? 그래서 약간 상을 주는 수여식이라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 시상식이라고 하면 돼. 시상식을 할 거고 state of the company speech Louise Holtman CEO고 이 시상식 다음에 그 얘기하는 거 state of the company speech 이건 뭐 지금 질문에는 없거든. 네, 그런 거다. 근데 state가 보통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트는 상태를 말할 때가 많아. 우리 상태란 단어는 이렇게 떠 있어. 스테이터스. 그거는 뭐 모르겠어. 이거를 어떻게 지금 하는 부분은 좀 질문에서 놓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 회사의 CEO가 그가 뭐 회사의 상태를 대변해서 지금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지금 현재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서 introductory remark 하면 이게 소개의 글이죠. Remark 뭐냐면 발언, 즉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개의 글. 그러니까 이 Vice President가 이 부사장이야. 뭐든지 영어는 이렇게 Vice가 들어가면 부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부가 있듯이 정, 회사의 사장, 그다음에 부사장. 자, 그래서 행사 마무리는 9시에 되는 겁니다. 그첫 번째 질문이 이게 보통 비슷한 질문이 많이 이럴 거야. 이거는 사실은 선생님이 아까 했던 그 온라인 자료에서는 이렇게 질문이 세세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질문 가능한 질문 되도록 넣어보려 했는데 읽어볼까? Where is the event going to take place? 자, 일단 is going to는 뭐 알다시피 뭐뭐 하려고 한다. 우리가 be going to 동사 운영을 했을 때는 이거를 우리가 확정 미래라고 그래.
확장 미래가 뭐냐? 비교적 저무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상황이 그 행사, 그 이벤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하는 말이야.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Take place. Take place는 뭐냐면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Where is the event going to take place? Where is the event going to take place? 그리고 볼까? 시작. Where is the event going to take place? 그 이벤트가 어디서 일어날 거냐, 즉 어디서 이 행사가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정답은 아까 뭐 하면 돼? Venue. Yeah, location이죠. Location, 위치. 어떻게? 여기서 the event라면 똑같이 the event를 받으면 안 돼. 되도록이면 대명사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여기는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영어 문법 옛날에 초등학생들 가르칠 때 질문석 문법 구조와 질문석 어휘를 활용해라. 그게 스피킹의 원칙.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뭐라고 하냐? 받아치기라고 그래요. 받아치기. 했던 말에 언급했던 그 질문석에 있는 단어와 그 문장의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it is going to 이렇게 쓰면 되겠죠. It is going to take place잖아. 이렇게 하면 어디야? In이겠죠. In the orange room at the Blake Hotel. 이렇게 이제 Blake Hotel에 있는 오렌지 룸에서 일어날 거다. 즉 그 행사가 진행이 될 거다. 알겠니? 그래서 it is going to take plac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면 보통 우리가 it will be held라는 이 영어 표현을 고정으로 쓰게 돼. 아, 제가 쓴 것 it will be held. 이거는 개최되어질 것이다. 이거는 여기서는 지금 능동태로 표현이 됐지만 여기는 수동태로 표현해서 it will be held. It will be held in the orange room at the Blake Hotel. 그 다음에 2번이 When is the event? 티가 빠졌네요. When is the event going to take place? It's going to 선생님이 왜 이렇게 쓰느냐면 이거를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라는 거야. 딴 거 막 응용해서 이런 거 안 되나요? 저런 거 안 되나 할 필요가 없지. 많이 쓰는 표현은 일단 얘가 내한테 완전히 숙달이 될 때까지 쓰는 거죠. It's going to take place 언제? On December 29. 왜 on을 썼죠? On이란 전치사는 이와 같은 날짜나 요일, 특별한 어떤 명절 앞에 쓰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on December 29th. 그래서 뭐 29 해도 되고 29th 해도 돼. 정식적으로는 the 29th of December이 정식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죠. 29th of December 해야 약간 좀 공식적인 행사에 대한 공식적인 약간 격식을 차린 영어 표현이 되는 거야. The 29th of December. 그래서 뭐 그렇지 않고 그냥 December 29 해도 된다. 이 보여주는 대로. 여기 TH를 붙였다는 것은 이게 서수야. 29번째 날. 12월의 29번째 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쓴 거고. 그냥 29 이렇게 해도 되네. It's going to take place on December 29. 그쵸? 그 다음에 What's the event for? What's for? 이것의 목적이 뭐냐? 이 이벤트의 목적이 뭐냐? It's for 나오는 거죠 이거. The annual awards dinner. The annual awards dinner. 이것은 사실 이 행사 제목 자체가 여러 정보를 필요한 정보를 다 얘기했고 매년 하는 거며 그것은 시상식이 있을 것이고 그와 더불어 저녁도 먹는다. 그래서 it's for the annual awards dinner. 이렇게 하면 무난하겠다는 것이. When does the event begin? 자, 이벤트 begin하는 건 지금 9시, 6시지. 네. 그럼 어떻게 it? 아니요, 동사를 it begins 해야 돼. 여기 does가 여기를 합해줘야 돼. 이 이벤트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대문자 대명사로 it로 썼다. 그럼 여기다 s 붙이지 않으면 틀린 거죠. It begins at 6 p.m. 이러면 되죠. 6 p.m. It starts at 6 p.m. 간략하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when does the event 또 이거 또 t가 빠졌네. 언제 이벤트가 지금 끝나죠? 똑같아요. It ends. Ends. 왜 S 붙였냐면 이거 이표 상태로 여기 있는 그 제공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 상에서 그냥 단순 연주를 표현하면 돼요. 이거를 만일에 It will begin 해도 사실상 문법적으로나 내용상 아무 문제가 없어. 왜냐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통화를 하는 가운데 이 행사 안내하는 사람이 그 전화 통화하는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 제가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제가 여기 지금 참견을 하는데 좀 늦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그 행사 내용 중에 어떤 순서를 제가 놓치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거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보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it ends 해도 되고 it will end 해도 무관하겠다. 알겠지? 저 언제 맞춰? 9 o'clock. 9 p.m.인데 여기서 9시에 시작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여기다 at 하는 것보다 딱 at라는 것은 그때 맞추거든. 9시 거의 정각에. 이거는 it ends after 하는 게 낫겠지. 왜? 9시 이후에 맞추잖아. 왜냐면 그 9시 이후에 맞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를 활용하면 좀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It will probably end at around 9 o'clock, 9 p.m.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것은 아마도 9시 주변에 맞출 겁니다. 알겠죠? 이 around가 즈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9시 즈음에 맞추게 될 것입니다. It will probably. 이 probably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어떻게 확신하냐? 아마도 예측하건대. 이런 거. 알겠나? It will probably end around 9 p.m. 여기다가 좀더 사람이 더 영어를 많이 말하고 싶다. 쓸데없어 보이진 않은, 하지만 말할 수 있는 표현은 according to the program 하면 돼. 이러면 프로그램에 따르면이라. according to가 무엇에 의하면 무엇에 따르면이야. 지금 이 종이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program it will probably end around 9 p.m.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it ends after 9 p.m. 아니면 애틀에서 틀린 건 아니야. 그게 모르죠. 9시 제가 9시 1분에 맞춰버리면 9시 1분 되게 9시 59초에 맞추면 그냥 9시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를 it ends at 9 p.m.에서 틀린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 인간인 살아보면 어떻게 해? 인간사 모르죠. 대체적으로 뭐 9시 10분이 될것 같죠. 왜냐하면 이벤트 가 9시 끝나기. 왜 지금 45분 동안 CEO가 썰을 풀거 아니야. 15분 동안. 어? 이 15분 동안 짧게 끝나면 좋겠지만 말이 길어지면. 예. 그러니까 at에도 상관없다. 이표 상황은 9시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 그다음에 number 6. Who is going to present? 뭐야? present 제공하다. Introductory remarks about the corporation. 이 회사에 대한 소개의 어떤 말, 이 또는 이 행사 이벤트도 되겠냐? 이벤트를 바꿔볼까? 이벤트에 대한 소개의 말을 remark 뭐냐면, 그러니까 언급하는 거야. 말, 소견. 알겠나? 그러니까 짧게 말하는 거죠. 그 remark라는 거. 길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 누가 그렇게 얘기할까? 첫 번째 순서, 6시 누굽니까?
브라이언 앤더슨.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 The Vice President. Brian Anderson. 이 사람이 이제 그 누구냐? 그래서 부사장이지. 부사장이 어떻게? 해? He's going to. 아니죠. 노인은 그대로 사용하라고. Present introductory remarks. 이렇게 하면 되죠. 왜냐하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냐를 제대로 대답할 수 있냐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하면 돼. 나머지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따라 얘기하면 그만. 근데 이거를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글로 나타나지 않거든. 이런 거야. Who's going to present an introduction remarks about the corporation? 이렇게 하면 글 들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Who is going to present introductory remarks about the corporation? 이렇게 안 합니다. 빠르게. Who's going to present introductory remarks about the corporation? I mean, 뭐 event. 잘 들어야 돼. Introductory. Introduction이 소개. Introductory 하면 소개의. 예, 이런 말이죠. Introductory remarks. Which event will I miss? 이게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그 질문 속에 이게 있었거든. 뜻이 뭐야? 지금 여기서 이벤트. 왜냐하면 여기서 이 사람이 제가 저녁 시간에 제가 도착할 7시 반쯤에 도착한다 하거든. 네. 그 질문을 아까 나중에 들어봐. 내가 7시 반에 도착할 것 같다. 그럼 내가 어떤 걸 놓치냐? 두 개 놓치죠. 아까 그 뒤에 introduction remarks, Brian. 그렇죠. Introduction remarks와 five course dinner를 놓치겠죠. 저녁 식사와 그 처음에 행사 소개하는 그 글, 예, 그 소개 인사, 오늘 행사에 대한 소개 인사를 놓치겠죠. 그럼 어떻게 해? 여기서 전화 통화를 건 사람이야. 그 너는 안내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어떤 이벤트를 제가 놓칠 건가요? 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 주어를. 제가 어떤 이벤트를 참여하지 못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돼? You will be 하면 안 돼요. 그럼 현재 뭐 미래 완료 진행 굳이 쓸 필요 없어. You will miss 하면 되잖아. You will miss. 자, 선생님 나 말했지? 이렇게 그대로 응용을 하면 되잖아. You will miss two event. But event 아닙니다. Event 되지만 session 하면 session. 이게 session 뭐냐면 어떤 행사의 순서 하나하나를 session이라고 그래. 알겠나? 행사 순서 하나를 session입니다. You will miss two sessions. 아니면 you will miss two events. 이렇게 되죠. Two sessions or two events. One is 땡땡, the other is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항상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을 때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때 하나는 뭐야? Have a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이건 중학생도 보통 학교 시험에 쓰는 거예요. 자, one 예에서 I have two sisters. 저는 두 명의 여자 형제가 있어요. One is older than me. 한 명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요. The other is younger than me. 나머지 하나는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I have two dogs. 개가 두 마리인데요. One is Pepe. The other is Pupu.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you will miss two sessions. One is introductory remarks, and the other is dinner. Five course dinner. Five course dinner. 알겠죠? 예. 알겠나? 그럼 적어야지. Is it true? 이거 사실인가? The guest speaker, 초대 연사가 is going to talk about the futur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Manufacturing 뜻이 뭐야? 제조업.
그래, 제조 산업이겠죠. 제조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what is guest speaker going to talk about? He's going to talk about 뭐요? He's going to talk about 뒤에 나와 있죠. State of company speech. 아니죠. 이거잖아. Being the best you can be. 너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아니요, 네가 될 수 있는 최고. 나 네가 될 수 있는 최고. 그래서 그래서 적으면 돼요. He's 지금 히라고 했는데 남자 맞죠? 네 맞아요. 클리프니까 남자네. 그러면 he he is going to talk about. The best. Being the best you can be. 이렇게. Being the best you can be. 네가 될 수 있는 최고. 보통 이거를 우리가 motivation speech라고 그래요. 동기부여 연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건데 선생님 이건 믿질 않니? 항상 최고 될 수 있는 스피치 이런 건 별로 안 믿어. 항상 선생님 좋아하는 건 겸손해라. 나대지 마라 이런 건 좋아해. 아무튼 저도 사실 그거 안 좋아해. He's going to talk about being the best you can be. The number 9. Could you tell me 말해 주시겠어요? What events will take place after the guest speaker finishes? 자, guest speaker가 그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행 이벤트 일어나 딱 바로 되면 어떻게 award presentation 그러면 어떻게 there will be 자 there is는 무엇이 있다잖아 there will be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award presentation 그렇죠. Award presentation right after that. 자, right after 해봐. Right after. Right after는 직후야나 직후야. Right after that. Right after that session. 그 session 바로 직후에는 뭐야? Awards presentation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awards presentation right after that session. 만일에 뭐 right after that session 하기가 생각이 안 난다 싶으면 이거만 하면 돼. 답을 정확하게 답했잖아. There will be a worse presentation. 보통 시상식이라면 선생님이 입에 그냥 이렇게 베겨 있는 거다. Award ceremony라고 그죠. 시상식이죠. 그러니까 상을 주는 거나 상을 받는 그 행사나 의식이라고 해도 ceremony 같은 말이죠. There will be awards presentation right after that session. 그 session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그렇죠? 어떤 행사의 순서 하나 하나를 말하면 돼. 보통 우리가 이것도 이제 강의도 돼. 그렇죠? 강의 하나를 one session이라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그 3학전 수업을 했었거든. 창원대학교에서 3학전 수업하면 이게 three sessions야. 그러니까 수업이 세 개가 합해. 한 학점당 한 수업이거든. 그러니까 한 시간당 세 시간이 되는 거지. 3시간. 주당 세 시간 수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3학점 수업이잖아. 그러니까 three sessions가 한 클래스가 되는 거죠. 자, do you prefer 하면 prefer 이거는 선호하다는 말이거든. 이거는 완전 다른 질문이야.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자. 왜냐하면 지금 너는 그룹 프로젝트를 선호하느냐 네 스스로 혼자서 그 과제를 수행하는 걸 좋아하느냐 그걸 말해보거든 그건 이렇게 다 하고 자 여기 한번 보자 네가 대답을 쭉 해봐봐 선생님 질문을 할 테니까 네. Number one What, where is this event going to take place? It will be Okay, when is the event going to take place? And what's the event for? It Begin. 다시 물어봅니다. What's this event for?
It is for the... Number four. When does the event begin? When does the event end? Who is going to present? Who is going to present introductory remarks about the cooperation, the event? Okay. All right. You know what? I think I will be late. I guess like I probably arrive at around 7:30 at the venue of this event. I said 7:30. Would you please tell me what events I will miss? Thank you for saying so. I think I'm very sorry that I'm going to miss those two sessions. But is it true that the guest speaker is going to talk about the futur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If not, what is this guest speaker going to talk about? Wait, could you tell me what event will take place after the guest speaker finishes?